여러분이 많이 들은 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다.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복이 뭔지 알아야 돼. 복. 네. 복이란 게 뭘까요? 네. 사람들이 복 그러면 다 복 내가 알지. 네. 복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복이 뭔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우리가 흔히 복 받으세요 하는 말은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복이라는 말의 참 의미가 뭔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 뉴 스타트를 모르면 이 성경에 나타난 복이라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자,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래.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 있어요. 큰 물고기와 물에서 사는 모든 생물과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뭐예요? 모든 새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무슨 새들이 필요해요? 물고기들이 필요해요? 물 속에서도 뭐 사업하는 모양이죠? 그런 거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새들에게도 물고기들에게도 복을 준다. 그 복을 준 결과가 뭐라고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예, 네. 생육하고.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부 세미나 때 생명이란 걸 배웠습니다. 생명, 생명. 자, 콩이 하나 있는데, 콩이 하나 있는데 여기 뭐가 있다? 씨눈이 있다. 이 씨눈은 무엇이다? 유전자예요. 유전자. 씨눈은 유전자예요. 그래서 뿌리 내리는 유전자, 떡잎 만드는 유전자, 그 다음에 줄기를 올리는 유전자, 가지를 치는 유전자, 잎사귀를 만드는 유전자,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유전자,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는 유전자. 그래서 생육하고라는 말은 자라나고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grow, growing, 자라나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그 다음에 뭐하라? 번성하라. 번성하려면 뭐가 많이 맺어야 돼? 열매가 많이 맺어야 돼. 그래서 복을 주어. 그러니까 콩 하나를 심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이것이 다 뭐가 켜져서 되는 일이에요. 네, 요 신운의 신운에 입력되어 있는 저 생육 번성시키는 유전자들이 꺼져 있다가 켜져서 생육 번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면 생육 번성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복을 주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서 뿌리도 내릴 수도 있고 떡잎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것을 우리가 뉴스타트에서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생명이라고 배웠잖아. 생기, 그렇죠? 그 생기는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다 이미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고 있는 거야. 즉 생명을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출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성경의 복은 그게 뭐 돈하고 복하고 뭐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뭐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그 생명 에너지, 그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그런 의미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유전자 더 많이 켜져서 더 건강하라는 얘기지. 새해는 승진해서 봉급도 올라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히 뭐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과 복이 같은 거니까 복 주신다. 그것이 바로 생명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아들이 뭐 의과대학에 들어갔다, 치과대학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생명을 알지 못한 거, 그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의과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된 거요? 그럼 하나님 저주했네. 이런 식으로 세속화, 이 신앙이 세속화돼 있다.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것은 생명을 망각해 버리고 생명 대신에 뭐예요? 돈이 중요하고 출세가 중요하고 그런 것을 복이라고 대체하고 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복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복이 복은 무엇이구나? 아, 생명이구나. 이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새해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시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돈하고 출세보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많으니란 말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뭐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생기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는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는 것. 주는 것이라면, 주는 것이라면 어떤 경우에 내가 줄 수 있어요? 사랑할 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주는 것이? 사랑을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몇 푼 집어준다는 것도 사실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는 것이에요? 사랑을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생명이 넘친다. 자, 그러면 그 줄 때 조건을 붙이고 줄 때가 더 생명이 풍성하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 결국 알고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고 생명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바로 복이다. 그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면 병도 낫는 거야. 그렇잖아요. 많이 뭐요?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요즘은 심리학을 공부해도 심리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요즘 심리학은 옛날에는 생리학, 우리 몸 돌아가는 이치, 그걸 생리학이라고 그래요. 생리학 혹은 생물학과 심리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즉, 마음과 우리 몸 돌아가는 것하고는 상관이 뭐예요? 없다. 즉, 유전자하고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유전자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네. 뜻에 반응한다. 하는 말이 이제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될 만큼 이제는 심리학만 따로 노는 심리학이 없어요. 그래서 생리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 그 바이오라고 그래서 그렇죠? 생물학이 바이올로지거든요. 바이오 심리학을 뭐라 그래요? 사이콜로지라고 그래요. 바이오 사이콜로지 혹은 사이코 바이올로지 이렇게 해서 생리 심리학, 심리 생리학. 그래서 생리학과 우리 몸 돌아가는 이치와 우리의 마음 심리가 아주 뭐예요? 아주 이 찰떡궁합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과 꼭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생리 심리학자들이 그 우리 딸도 그 상담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얘기를 해보면 뭐 저만큼 우리 몸 돌아가는데 대해서도 다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우리 큰딸하고 얘기하면 아주 대화가 척척 돼요. 그래서 이제 자,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이제 보면 내가 불행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아, 나는 불행해. 세상에 나만큼 불행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불행, 자기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 상태가 좋을까 안 좋을까? 그건 100% 안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렇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심리학자들이 확실하게 밝혀놨어요. 나는 불행하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유전자 꺼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반대로 나는 행복하다 라고 느끼는 사람은 100% 건강할 것 같죠. 그렇죠? 또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불행하면 건강 상태가 악화된다면 행복하다면 뭐예요? 건강 상태가 좋아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수수께끼야.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이 100% 다 건강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그 반은 50명은 건강상태가 안 좋아. 그 다음에 나머지 50명은 뭐예요? 좋고. 그러면 다 같이 행복한 사람인데 왜 그 반은 50%는 건강이 안 좋은가? 이것이 심리학자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런가?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히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 원인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샌드라 프레드릭슨 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행복도 행복 나름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 자기들이 자기 자신들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행복의 의미가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라고 할 때 행복의 의미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 있다면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목소리가 작아서 다른 사람 못 들어서 그렇지. 좋아요. 대답은 맞는 대답인데 행복의 종류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복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몰라. 여러분 제가 일부 세미나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에는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무슨 행복이다? 상대적 행복, 조건적 행복이다. 상대적 행복. 그러니까 남들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구나 할 때, 응, 그 남이 못나서 나는 행복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다가 좀 있다가 뭐예요? 나보다 잘난 놈 나타나면 또 불행해져 버려. 그 이거는 이런 행복은 상대적 행복, 조건적 행복, 비교적 행복, 즉 무선적 행복은 아니다. 절대적 행복은 아니다. 남이야 어떻든 간에 나는 이거 있으면 뭐예요? 이거야. 나는 행복해. 근데 옆에 사람은 저 친구가 뭐 저렇게 행복할까? 왜? 옆 사람도 몰라. 이해를 못해. 아니, 저렇게 돈도 없고, 뭐, 학벌도 뭐, 시시하고, 생기기도 그렇게 생겨놓고, 뭘 저렇게 행복하지? 왜? 그 상대방은 무슨 행복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비교적 행복밖에 몰라. 상대적 행복밖에 몰라. 절대적 행복. 주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행복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져서 행복하다 하는 것은 그 무엇을 가졌을 때일까? 여러분, 여자의 일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네? 첫 애기. 그렇죠. 첫 애기. 시아가 첫 애기인가? 첫 애기가 못 태어났을 때, 그 핏덩어리를 어떻게 내가 탁 안고 안았을 때. 그 순간은 뭐예요? 서울대학하고 바꿔요. 돈하고 바꿔요? 아니요. 절대적이에요. 왜? 그 순간이야말로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순간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애가 커가면서 왜 우리 애는 키가 안 클까? 왜 우리 애는? 이러면서 자꾸 무슨 적이 돼버려? 비교적 상대적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 상대적, 비교적 행복밖에 모르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 절대적 행복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첫 아기를 낳아가지고 탁 이 품에 안았을 때 그 느끼는 얼마만큼 행복해요? 나는 얘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무선적이요, 무조건적이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모성애, 가 나를 확 지배하고 있을 때, 얘한테 내가 바라는 거 있어 없어? 바라는 거 없어. 얘가 나한테 뭘 해주겠어?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앞으로 얘를 낳았으니 이제 밤잠도 설치게 됐고 이제 고생 바가지를 할 것이라는 것을 다 뭐요? 알면서도 행복하다니까. 그 행복의 뿌리는 뭐예요?
나는 얘가, 얘가 나를 고생시킬 줄 내가 알지만은, 그래도 나는 뭐요? 얘를 위하여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 다 이런,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불만이야, 불만. 불평, 불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다고 네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아시겠죠? 완전히 거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정말 진정한 절대적 행복은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왔을 때라?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왔을 때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인이 아닐지라도, 성경 말씀 한마디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엄마들이 뭐를 깨달으라고? 아,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품었을 때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남 부러울 거 있어 없어? 없어. 이제 그러니까 자, 여러분, 상대적 행복과 절대적 행복이 다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요 정도 그 행복에 대한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한번 과학적으로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절대적 행복과 상대적, 비교적, 조건적 행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잘해줘야지 나는 행복하지.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나한테 잘해주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불행하다. 네. 이렇게 딱 생각하도록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도록 딱 여기에 세뇌가 되어 있다. 우리는 그 세뇌의 틀을 벗어나요. 그래야만 내가 그 불행의 늪으로부터, 불행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샌드라 프리드릭슨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어떻게 연구를 해봤냐고 하면, 그래서 요즘은 심리학자들도 유전자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행복하다는 사람들 다 모여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한 200명이 모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설문지를 돌렸어. 설문지에 써야 될 게 뭐냐면, 당신이 행복한 이유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유 중에 이제 자기가 써 넣을 수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나는 수입이 고수입자다. 나는 돈을 잘 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술도 아무리 비싼 술이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여행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여행 갈 수 있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줄줄 따라서 좋다. 행복하다. 뭐 이런,
그런 난하고 이 절대적인 행복. 아. 나는 돈은 없지만은 어?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사랑을 주는 일이다. 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뭐 차는 싸구려 차 타고 다닐지라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참 기쁘다. 이제 이래가지고 쫙 선문지를 돌려가지고 딱 이 심리학자가 딱 받아서 보니까 절대적 행복, 즉 무조건적 사랑을, 즉 사랑을 나누는 일, 그거는 사실상 남을 도우는 일입니다. 그렇죠? 남을 도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입이 별로 없어. 그렇죠? 그 남을 도우는 일은 뭐 돈 때문에 한다기보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뭐 하고 봉사를 하고 싶어서 하고 이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이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처음 가서 제 첫 차를 샀어. 그 차가 이제 그 쉐볼레, 우리 한국도 시보레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시보레 회사의 그 몬테카를로라는, 그러니까 이제 초짜 의사들은 쉽게 살 수 없는 차야. 조금 비싼 차, 조금 비싼 차야. 몬테카를로. 근데 저는 이제 눈이 높아가지고 그 정도 몬테카를로 수준도 안 되면서 몬테카를로 샀어. 그래서 다른 데 좀 아끼고 차에는 좀 돈을 좀 쓰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인턴, 그 병원에서 인턴들에게 이제 옛날 집, 집을 이제 하나씩 주고 거기서 결혼한 인턴들은 그 집에서 살도록 한다. 그 집이 옛날 집이라 차고가 없어. 근데 이제 그 차를 끌고 와가지고, 바깥에 길에다가 세워놓고 얼마나 차가 불쌍한지, 아 죽겠다 싶고, 예. 그리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또 차가 보고 싶어가지고 또 커튼 열고 잘 있지? 그리고 이제 차를 이제 차라는 걸 처음 산 거야. 그 운전도 서툴고 이제 그런 때인데. 그러다 타고 가다가 차가 삐끄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고 나가보니까 빵꾸가 났어. 세상에 아마 못이 하나 박혀가지고 빵꾸가 났어. 그래서 이제 근데 차를 처음 사놓으니까 빵꾸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차 뒷 트렁크를 열면 그 밑에 이제 새 타이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럼 막 야, 이거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이 사랑하는 몬테카를로가 빵꾸가 났어. 그래가지고 막 당황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참 그 요즘은 미국에서 그런 문화가 자꾸 사라져요. 이 남을 도운다고 하는 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탁 내 차 뒤에다가 차를 탁 세우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참 웃겼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빵꾸라 그러는데 미국 가서 아무리 빵꾸라 그래봐야 그거는 그거는 일본식 발음이고 미국에서는 빵 그 이 그게 이제 빵꾸의 진짜 영어는 펑크입니다. 펑크를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피어 발음 못 한답니다. 그래서 빠 삐어 그럼 빵꾸 이렇게 연습을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빵꾸라고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펑크라 그래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flat tire라고 합니다. flat란 말은 바람 빠져서 납작해졌다. flat tire가 flat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왜 그러냐? 그래서 나는 이제 뭐 flat tire란 말도 배운 일도 없고 그래서 빵꾸.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못 알아듣겠어. 자기가 보니까 아호, 오, you got the flat tire. 아, 그러더니 오케이, I'll help you. 내가 도와주죠. 그러더니 탁 와서 보래.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싫어 돈 줄 알고 이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거 트렁크를 열쇠 줘.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그 밑에 또 이거 그 카펫 같은 것을 꺼내고 그게 또 탁 열고 그게 세타야가 탁 들어있는 거예요. 탁 이게 세타야야. 그러면서 또 뭐 구석에 뭐 꺼내니까 그게 작기도 있고 이거 돌리는 것도 있고 그러더니 그 막 여름 날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한 30분 걸려 가지고 세탁을 탁 막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그래 가지고 막 땡큐. 저는 도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주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안 믿은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나서 제가 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는 말을 딱 제가 보면서 내가 그 도움을 받았을 때도 내가 기뻤고 행복했지만 사실은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기뻤다는 말이구나. 그건 왜 그렇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 뭐 누구십니까? 감사합니다. 뭐 전화번호라도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막 그냥 막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막 근데 뭐 전화번호도 못 받고 뭐 이름도 몰라.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누군 줄은 난 몰라 이제 지금 모르지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던 것은 평생 못 잊겠어. 그래서 그때가 나이 27살 때 얘긴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야. 되겠죠. 자, 그 5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것을 내가 잊을 수가? 그 어떻게 잊어버려?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50년 후에
속초에서도 또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내가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이 이상구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신분을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할 때마다 내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누구가 알고 누구가 줍니까? 성령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내가 감사하고 있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자기가 행복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상하게 기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생각하니까 뭐 별로 큰 이유 없이 항상 기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침에 턱 일어나면 뭐 그냥 휘파람 불고 콧노래 하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기뻐.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그렇게 남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하고 그런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눈 사람들은 성령께서 왜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도와준 사람이 많을수록 어떻게 각 지역에서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은 주실 거 아니에요. 연락을 주면 괜히 기뻐. 그 왜 기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 하여튼 기쁘대장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닥터 프레드릭슨이 어떻게 연구를 해봤냐고 하면 내가 사는 삶은 나는 돈이 없어서 여행은 잘 떠날 수도 없고 뭐 차도 좋은 차도 못 타고 다니고 뭐 집도 근사한 비싼 집에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참 행복하다 하는 이 절대적 행복을 가진 사람. 상대적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 딱 보니까 반반이야. 그래서 그 200명의 피를 다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면역세포, T세포들을 다 분리해냈어. 저도 옛날에 그 미국서 공부할 때 그 T, 제가 면역학 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피 뽑아가지고 T세포 분리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원심 분리기에 돌려가지고 그 피 속에 있는 각종 세포들의 무게가 다 달라요.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로 뒤집다 돌리면 제일 무거운 적혈구들은 제일 바닥으로 가요. 그 다음에 제일 가벼운 거는 뭐예요? 제일 이제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건 이 바닥. 이거 쉬운 거네요. 지금 제일 가벼운, 그다음에 조금 더 무거운 건, 덜 무거운 건 여기. 그다음에 조금 더덜 무거운 건 여기.
제일 가벼운 게 제 꼭대기. 그래서 우리가 그 T세포는 얼마만큼 무거워서 어느 층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피펫트를 가지고 착 뽑아가지고, 그러면 다 그 층이었으면 다 T세포들. 그 T세포들 딱 분리해낼 수 있어. 싹 분리해내가지고, 그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어. 아, 검사할 때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자, T세포는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면역물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면역물질이라는 게 딱 한 가지만 아니야. 면역물질을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암세포나 바이러스들 또는 곰팡이들을 직접 죽이는 물질이 있어. 이제 그 물질들이 진짜 면역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요. 왜? 싸우려면 일단 염증을 일으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염증을 일으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대 이제, 제가 어디에 찔렸다. 그러면은 이제 병균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 부위에 염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찔렸고 병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병균이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요. 네.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이 지점으로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염증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생산했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염증을 발생시키는 건 뭐 하는 거냐? 첫째,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그래서 많은 주위에 그 면역세포들이 다 몰려들도록.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온도를 높여.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거기에 있는 병균들이 너무 더워서 힘을 못 쓰게 하려고. 그래서 발열 물질도 생산하고. 그런 게 이제 염증물이에요. 그래서 이 염증과 그 다음에 실제로 바이러스나 무슨 곰팡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이 두 종류로 나눠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면역 세포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염증도 일어나면서 어떻게 막 바이러스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래서 염증 물질 그다음에 실제로 면역 물질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같이 가야 돼.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나는 돈이 많고 나는 인류 학교를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대적 행복이 넘쳐서 나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안 켜져 있는 거야. 꺼져 있고 면역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만 활발한 거야. 아니. 염증물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무슨 관절염이니 자꾸 몸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야. 실제로 뭐 암세포를 죽인다든가 바이러스를 죽인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면역력은 강력하지 않아. 그래서 그 염증 물질만 자꾸 생산되면 여기저기 자꾸 염증이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요즘 염증 수치 검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염증 수치 올라가면 그거는 면역 세포들이 실제로 암 세포는 죽이지 못하면서 뭐예요? 염증 발생시키는 물질만 자꾸 생산하고 있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절대적인 행복, 자기의 삶이 뭐가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 T세포를 검사해 보니까 염증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어떻게 안정이 되어 있고, 만약 암세포가 생겼다. 만약, B형C형 간염 바이러스가 쳐들어왔다. 그럴 때 그런 거를 금방금방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은 어떻게 활발한 거야. 그게 완전히 달라. 예.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려면 진짜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한순간 한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의미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의미하다. 아, 내가 보낸 시간이 참 의미 없이 보냈다. 이럴 때는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의미, 뜻에 반응한다. 의미에 반응한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삶이 의미 없다. 이렇게 되면 자연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 별로. 네, 별로. 의미가 없으면 삶의 의욕도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가장 의미 없이 사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사는 거야. 네. 미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분노하면서. 네. 결국 의미 없게 살게 하는 영은 무슨 영이요? 아, 그게 악령이야.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기는 한데 세속적인 차원에서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호강하고 맨날 먹는 거는 맛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행복은 그거는 남을 도와주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철저히 무선적 삶이에요. 예, 이기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이 면역세포 유전자가 그렇게 거꾸로 이렇게 염증 물질만을 잘 생산하도록, 그러니까 염증 물질만 잘 생산한다면 이 병이 여기 이런저런 병이 잘 생기는 사람, 여기저기 아프고 뭐 왜 그런가 하니까 결국은 유전자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유전자의 균형을 깰 수 있는 영적 에너지는 누구의 에너지요? 그게 악령이야. 네. 그것은 조건적 영이야. 조건적 영이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이기심을 조장하는 영이야. 그런데 이기심으로 살아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하와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하와이가 사람 살 때야. 그래서 제 꿈은 뭐냐면은 뭐였냐면 내가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왜 이 의사 노릇하는 게 너무너무 지겨우니까 약만 자꾸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돈 딱 벌어가지고 하와이로 탁 가가지고 그 바다 보이고 탁 그 좋은데 땅을 사가지고 탁 해서 수영장 탁 만들어 놓고 맨날 파파야 파인애플이나 먹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술을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그
마틴이나 마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은 나는 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겠다고 생각했어. 그죠? 나만 뭐예요?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렇게 살아서는 벌써 갔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나이야. 여러분, 내 유전자 다 꺼지게 돼. 왜? 그런 이기적 삶을 살도록 인간을 유도하는 것은 누구기 때문에? 악령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살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 암 환자가 없어지면 나는 큰일이다 싶어요. 네. 내가 사는 삶 자체가 뭐예요? 뭐를 하고 살아?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암 환자들이요. 암 안 걸리면 무조건적 사랑 뭐고 뭐고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가 딱 되면 생명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생명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고. 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본질은,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지잖아. 그럼 받아들이면 유전자는 변하고, 유전자가 변하니까 결국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면서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변하면서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보다 더 생명이 넘치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과학적으로도 확실히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빨리 나가지고, 뭐를 달아야 되겠다? 노랑명찰을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한번 봉사의 기쁨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내가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대가 없는 그 진정한 봉사 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미국에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진심으로 봉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뭐예요? 훨씬 길어요. 그래서 남을 도운다든가,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준다는 것. 참, 여러분의 건강과 사실상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잘 배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오셔서 두 달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남은 자 봉사자,
것처럼 이제는 많은 암 환자들을 정말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기쁘게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수록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러면서 또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성경 말씀을 잘 전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많이 나오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이 의미 있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참 우리 삶 속에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참 우리의 그 복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다 주님의 그 사랑,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내 병 자체만을 신경 쓰고 있지 말게 하시고 어쨌든지 정말 각자의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의미 있는 삶, 복 있는 삶은 결국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주님, 정말 이 사랑이 그냥 감상적인, 낭만적인 한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무나 너무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귀중한 힘이라는 것, 이것을 꼭 우리 기억하고 이 힘으로, 이 사랑으로, 이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